저는 운전 경력 14개월이에요. 제한 속도보다 몇 킬로만 이게 계기판이 올라가더라도요. 그럼 발을 떼서 속도를 조절하고요. 진짜 잘하시네요.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 꺾기 전에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황색 신호는 언제나 딜레마예요. 아, 몇달 전에 황색 신호에 급히 멈춰서 뒤에서 오는 차가 저를 들이받을 뻔했어요. 아, 교차로 몇 메터 앞에서 황색 신호로 몇 메터일 때 멈춰야 될까요? 잘 모르겠어요. 갈등이에요. 저같이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는 변호사님 방송이 정말 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분 이렇게 글 쓰신 거 보니까 여성인 것 같아. 어떤 상황이었을까요? 보시죠. 다시 처음부터. 자, 여기요. 여기서요. 빵을 하더래요, 이 차가요. 빵을 해서 왜 그러지? 뭐 있나? 그래서 속도를 줄였대요. 그랬더니 이 흰색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. 처음에는 안 보였대요.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처음엔 몰랐는데 이 트럭이 빵을 하길래 뭐 있나? 속도를 줄였더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당시는 여기 시속 70km 들어요. 여기 지나가면 이제 강화도 가는 길입니다. 여기 가면 김포CC 골프장 있고요. 여기서 그래서 속도를 줄였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. 여기서는 이게 관각이기 때문에 여유 있어 보이지만 그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대요. 이차 들어오는 것 때문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걸좀 늦게 봤대요.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갑자기 멈추면은 지난번에 사고 날 뻔한 게 있어서 아이고 다른데 이쪽에서 오는 차도 없잖아요. 그래서 다른 차 없네. 그래서 그냥 지났대요. 뒤에는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만약 급제동에 들어가면은 혹시 뒤차 그냥 가려고 했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. 뒤차도 여유가 있게 왔어요. 그러나 만약에 황색으로 바뀌는 거끽 했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그래도 뒤차는 멈췄네요. 예, 뒤차는 멈췄어요. 잘하셨습니다. 앞에 가던 차가 브레이크 잡거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거나 빵 하면 나도 같이 속도를 줄여야 돼요. 왜? 내가 안 보이는 차, 그 차가 안에서 안 보이는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흰색 차가 1차로 건너갈 때 황색으로 바뀌었는데요. 그때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 있었겠지만 순간적으로 놀란 마음이고 또 급히 멈추면 뒤차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그랬더니 네, 그렇습니다. 흰색 차 때문에 놀래고 뭐야? 그래서 그 차는 좌회전 안 되는데 그냥 대각선 좌회전한 거 신호위반 좌회전이에요. 앞차가. 그래서 놀래서 그래서 그 차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뭐가 팍 들어오면 그거 보느라고 신호를 늦게 보게 됩니다. 건너가서도 한차 또가 휴 그러셨대요. 나중에 후방 카메라 보니까 뒤에 오던 차들은 당하지 않고 속도 늦추고 정신에 멈추더라고요. 그건 나보다 거리가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죠. 여기 영상에서는 좀 저게 멀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운전자한테는 생각보다 여기서 그냥 좌회전 들어가면 어떡하게 어떡합니까?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.